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60탄입니다. 60탄. 자, 동종목은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 종목입니다. 뭐, 2018년도에, 약간, 뭐, 단기 손실이 오기는 했어도요, 7년 연속 흑자 지속인 종목이 지금 주가가 오늘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종가가 지금 1,600원에 주가가 빠져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금융위기가 오면 앞으로 추가 하락이 더올 겁니다. 자, 이 종목 저는 1,0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에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7분 우선, 6분 우선까지 이렇게 쌓여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평균적인 그 회사의 재무 구조는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지금 현재 뭐 1,500원 잡고요. 1,500 이번 주에 평균 가격이 약 1,500원 정도니까, 자, 1,500원인데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5,000원이거든요. 자, 5,000원에 이번 주 평균가가 1,500원이니까 벌써 세 토막 난 거죠. 자, 세 토막이 넘게 났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저는 이 종목 500원 이하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 5,000원이기 때문에, 자, 5,000원에 현재 1,500원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기에서 세 토막밖에 안 난다? 저는 세 토막만 봐도, 세 토막만 봐도, 그리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의 수익은 날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요 구간이 지금 1000%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인데, 자, 이 구간에서 약 40%가 지금 오버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자,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3,000원, 자, 1,500원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저는 이 종목은 무조건 500원대 이하로 내려간다. 자, 500원대 이하로 내려가서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자산이 7토막 이상 나거든요. 5토막, 7토막 이상 나는데, 이 종목이 뭐 엄청나게 좋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이기는 해도, 이것보다 훨씬, 잠재자산이 높은 종목도 5토막, 7토막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마 맥시멈 500원 본다라고 했을 때,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000%가 될 것이고요. 자, 500원 이하로 뭐한 3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2000%까지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기대 종목입니다. 자, 재무 구조가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몇년 동안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기 힘듭니다. 주식해가지고 절대 돈벌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신용 매수를 했거나 주식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매매가 나갔을 것이고요. 전자산이 깡통이 됐을 텐데, 내 현금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는 보통 마이너스 50%에서 70%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자, 앞으로도 그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더 심할 것이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에서 붉은 태양의 위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리고 제가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2월 26일 날. 자,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는 이런 구간에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제가 매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월가이들이 무슨 포지션을 구축을 했냐. 자,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고 요 구간에서 2월 26일 날입니다. 야간장에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파생 상품으로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 보고 제가 아침에 글을 썼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하다. 대폭락이 올 것 같다.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눈과 귀가 멀고 있지만 이거는 이미 월가이들의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는 이 작업이 터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증권 뉴스나 아니면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누차 검색을 해 보면서 지금 마음 졸이면서 시황이 이제 앞으로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열심히 정보를 캐고 다녀 보셨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맨꼭지에서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린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여러분들이 이 꼭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셔야 됩니다.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이 되는 종목,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5토막, 7토막 난 그 종목을 500개를 제가 선정을 해서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수익률, 이게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터진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몇 편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면 이 안에 시황 분석 자료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때에 500개가 최하 1000%에서 5600%까지 전부 다 수익이 터졌던 이유는 잠재자산 대비 5토막, 7토막이 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래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되어 있는 전체 시황 분석 자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주식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죠. 이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보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못 박자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 그걸 세상에 알리고 창시하고 홍보를 2012년도 8월 8일서부터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이 금융, 새로운 금융 지식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5,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1,500원입니다. 자, 1,500원이면은요, 1,500원이면 지금 3토막 넘게 난 겁니다. 자, 금융위기가 안 왔다라고 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번 급락장에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매수를 해서 지금 한 한 2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금융위기가 오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 종목은 5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단기 수익에 연연해 가지고 추천을 받겠다 이러신 분은 절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 대비 금융위기까지 포함해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르든 내리든 하락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재무구조에서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이 종목을 꾸준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제가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자, 동종목의 추천가는요, 지금 3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자, 300만 원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자, 10년 대박 주식 시리즈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5,000원짜린데 지금 현재 1,500원이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고, 자, 이런 종목이 금융위기가 터져서 여기에서 1,500원에서 세 토막만 난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뭔가 근거가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기 차익을 보실 분들한테는 저는 이 종목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많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다 수익을 챙겨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선 주가가 500원 이하로 떨어져야 그때서부터 대박이 터진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